포항시 바른선거시민모임과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죽도시장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. 참가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. 이와 함께 포항시 대이동 사무소 2층에는 사전투표를 체험할 수 있는 투표소가 마련돼 오늘 하루 동안 운영됐습니다. 선관위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